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가요, 상주시 봉화군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다목적실에서 2017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행안부 규제 분야 합동 평가 실적과 규제 개혁 안건 발굴 실적, 또 현장 간담회 등 평가 결과 2017년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 대상은 상주시 봉화군, 최우수상은 문경시 의성군, 또 우수상은 안동시 성주군, 장려상은 김천시 영덕군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도 자체 규제개혁 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한 규제 발굴 및 해결로 도민과 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장을 찾아가 도민의 애로를 직접 듣고 또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